오늘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위원 일동은 이 우리 통일부가 마치 북한의 통일부처럼 행동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놓은 소위 이른바 북한 달력에 대해서 우리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통일부가 이 과거에도 했던 뭐 업무자료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이 얼마나 사실과 다르고 한마디로 거짓말인지를 말씀드리고 나서 성명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똑같은 달력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이것이 2016년에 통일부가 아닌 통일교육원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만든 달력이라기보다는 북한 업무 자료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에는 통일교육원이 아니고 정말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정부기관인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올해의 달력입니다. 이것도 10월이고 이것도 10월인데 보시기에도 2016년의 달력, 2016년 자료에는 10월 동안 이 북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이 알아야 될 북한 관련 사항을 빼곡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놓은 이른바 통일부의 이 달력은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기념일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또 기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북한의 기념일을 듬성듬성 중요한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군의 날은 이상하게 넣어놨습니다. 우리나라 10월 1일 국군의 날은 그냥 보통 글자로 조그맣게 써놨는데 통일부가 내놓은 북한 이른바 북한인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 2월 8일 2월 15일입니다만은 그거는 커다랗게 빨간 글씨로 정리를 했습니다. 주세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월 8일 이른바 조선인민군 창건일을 이렇게 큰 기념일로 붉게 표시해서 강조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과 10월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날을 국군의 날 10월 1일인데요. 잘 보이지도 않는 검은 글씨로 가만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즉 이 2016년 과거 정부에서 만들었던 것은 북한을 기념하는 달력이 아니고 북한 업무를 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북한 업무 자료입니다. 업무 자료가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올해 만들어서 내놓은 이 왼편에 있는 것은 북한의 기념일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북한 달력입니다. 이 두 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일부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국민을 호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 위원 일동의 성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생일을 광복절처럼 앞세운 통일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통일부는 국민 혈세 2,2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 달력을 제작했고 국회에 배포하였다. 이 달력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인민군 창건일,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마치 우리 광복절처럼 붉은 글씨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김정일, 김일성의 생일을 마치 박수라도 치면서 축하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우리 국군의 날은 일반 검정 글씨로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붉게 기념일로 표시한 행태를 대북 굴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과거 정부에서도 통일부 소속 별도 기관에서 업무 참고를 위한 북한 달력을 제작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달력에는
북한 관련 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을 뿐 북한의 기념일을 마치 우리 국민들이 기념해야 할 국경일처럼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문제의 달력은 과거와 달리 통일부가 직접 제작했고 북한 기념일을 우리 국경일처럼 붉게 표시하였다. 그런데도 이 달력이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는 통일부의 궤변은 국민에게 부끄러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적 속마음을 들켰다는 고백과 같다. 공식, 비공식 여부를 떠나 이 망국적 달력은 엄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든 것이다. 북한의 기념일을 대한민국 국경일과 동격으로 놓고 내부 자료인이 괜찮다는 주장 역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번 통일부 달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보여준 대북 굴종적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인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 장관은 문제의 달력을 전량 해수 폐기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2021년 12월 31일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김석기, 김태호, 박진, 정진석, 조태영, 지성호, 태영호 의원 일동.